마켓 무버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섹터는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증시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화장품 자체도 구매 연령과 그 구매 층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대상이 이전과는 좀 다른 섹터로 좀 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상승세도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을 해보시면 이 K-뷰티, 글로벌 시장의 진출 그 확대가 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 재팬이나 아마존 미국에서도 쉽게 저희 K-뷰티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오프라인에서도 대표적인 오프라인이다라고 불리우는 돈키호테에서도 쉽게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찾고 있는 이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채널들이 단단하게 성장을 하면서 좀 실적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을 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장 즐겨 찾는 이 제품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 면세 매출 추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에 국내 면세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주도만 살펴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이 3개월째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이 K-뷰티, K-브랜드의 실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좀 상당합니다. 우선 이전에는 여성들, 2030 여성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좀 느꼈는데 최근에는 남성들까지 이 화장품 브랜드, 특히나 보습과 같은 기초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편의점 같은 부분인데요. 편의점에서 기초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두 자릿세 성장세, 이 두 자릿세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프라인에서 이 남자 고객들의 이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의 판매 채널이 좀 크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 방금 말씀드린 편의점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다이소에서도 쉽게 화장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이 추세는 좀 이 구매 연령과 구매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K-뷰티 시장. 이 시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될까 하고 살펴보신다면 우선 화장품 OEM 그리고 ODM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로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엠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제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OEM 관련해서 조금 더 탄탄한 성장세가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직접적인 화장품 브랜드사를 꼽아보면 이 토니모리와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VT와 같은 이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다,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섹터인 만큼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화장품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급락이 나오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김덕구 대표님께서 이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좀 원전주들도 일제히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특별한 뭐 원전 관련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왜 어떤 상황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에 대한 입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이 당시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원전은 이제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축출이 돼 있다가 좀 뒤늦게 다시 원전주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현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와 이 원전에 대해서 지금 각축 싸움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이제 내세우는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대량의 매물을 좀 내놓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뭐 우진엔텍까지도 좀 영향이 많은데 우진엔텍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우진엔텍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원전 설비 정비 및 그리고 이제 원전 해체 사업을 이제 앞으로 2026년에 향유할 계획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 이제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전주에 대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좀
접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뭐 원전 해체 쪽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지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확약 3개월 물이 약 6,100만 주 가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원전 모듈로서는 사실상 강자고요. 두산 그룹 자체가 또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에 굉장히 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야당에서 신재생 부분을 강조한다, 원전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4월에 당장 예정돼 있는 뭐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 우리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렇게 낙폭을 보이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큰 그러니까 모습이다. 좀 과대한 매물출에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연결하셨던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원자력은 다른 대체 에너지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서 좀 매물들이 크게 출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요? 일단 지금 대체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항상 강조할 때 RE100에 과연 이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자, RE100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게 CF100이 있습니다. RE100은 리유저블 에너지니까 재활용 가능,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의존도가 100%가 되느냐는 거고요. CF는 카본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의 완전히 적용을 벗어난 에너지 상황으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좀 사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더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게 됐을 때는 탄소 배출은 적죠.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제철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조금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처리 물질들은 아직까지 이제 매장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기술도 지금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에는 그래도 친환경에 좀 더 가까운 우리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해양 풍력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제니 옐런 장관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의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빌미로 굉장히 저가의 태양광 패널을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축출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싼값에 들어오는데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우리나라에서 원전 쪽이 만약에 전부 다 철폐가 되고 신재생 쪽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 쪽 의존해서의 어떤 패널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추가 제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행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유지를 하되 이 원전 쪽도 어느 정도 충분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재밌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행기 엔진 개발 쪽에 이제 착수를 그러네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원전 쪽만 강조가 돼서 그렇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 가스터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엔진도 실제로 이제 엔진을 가동하면 1,500도 가량의 고열을 버티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냉각 및 코팅 기술은 1,680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기 기술에서는 원천 기술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진출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전 쪽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이제는 가스터빈을 빌리를 시작을 해서 이제는 방산 항공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확장성, 성장성을 한번 주목해 보시자 약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뭔가 논란 속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웃음> 원자력 오늘 관련주들이 좀 급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산업 자체에 좀 중심을 두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자체가 사실 완전히 0으로 돌아가기에 그리고 무산되기에는 우리가 이번 이 선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대내외 변수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다. 오늘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결국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움직임이 좀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낙폭이 크게 나오지도 혹은 뭐 빠르게 축소를 하지도 않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결국 1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선
조선사라는 게 작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 3사 동시에 흑자 전환에 실패한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1분기 하나오션 실적 개선되면서 동시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신종성과라든지 중고선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중고선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조선사에서 우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사가 움직이지 못했던 게 그동안 수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주가 더 이상 없을 거야라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연초부터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고가권에서 받았던 물량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을 보게 되면은 한 3월 초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나오면서 조선사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0% 넘게 상승 흐름들이 나왔어요. 물론 관련했을 때 실제로 중국 쪽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도 나와줬고 뭐 외국 쪽에서 조선 쪽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수주의 물량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 작년 1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보여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먼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 조선 안에서는 삼성중공업 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뭐 조선 쪽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 잘 체크하셔서 이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KTNG인데 앞서서 만나본 종목보다는 조금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마음이 편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치 쪽이랑 좀 관련이 멀고요. 실제 이제 내수 쪽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뭐 이마트라든가 그동안 굉장히 유망했던 그러니까 내수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NG 같은 경우에 유독 수상할 정도로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KTNG 몸에 좋은 것과 몸에 나쁜 것을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인삼, 건기식 식품이죠. 그 화면에 몸에 나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배입니다. 담배. 자, 그런데 이번에 KTNG가 이제 작년 역대 실적을 내게 됐는데 이 3대 핵심 사업에서 쾌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해외 관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담배, 그러니까 말아서 만드는 담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건기식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담배에서의 수출 물량들인데 지금 이제 KTNG가 이번에 핵심을 삼고 있는 것이 지금 주총서 이제 반경만 대표이사 사장을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년 만에 이제 사장이 지금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표도 이 3대 핵심 사업의 주축을 놓다고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왔느냐. 해외 관련 사업은 마진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국내에서 점유율 싸움으로 지금 아직까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담배 시장이죠.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더 이상 흡연하지 않는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우리는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담배 회사가 흡연을 안 하는 걸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은 이제는 베이퍼링 하겠다. 즉 우리가 전자담배 형태로 우리가 증기 형태로 피워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담배 시장보다도 전자담배 시장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게 해외에 많은 담배 시장이고요. 마찬가지로 필립몰스도 우리나라의 이 부분들을 굉장히 첨예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점유율 싸움에서 지금 최근에는 필립몰스와 KTNG가 다시 한 한번 1위 싸움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담배 점유율이 지금 현재 어떠느냐. KTNG가 지금 48%로 나와 있고요. 필립몰스가 41% 지금 수성전에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은 KTNG가 그동안은 이 전자담배를 대형 유통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전자 상거래업과 통신 판매업 및 통신 판매 중개업을 직접 정관에 지금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 말인 즉슨 이제 더 이상 유행사 끼고 하지 않겠다. 대행사 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플랫폼으로
담배로 유통을 하겠다. 그래서 저렴한 담배 유통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담배 흡연이 사실은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담배값 인상 논란이 나오면서 세수 논란 관련돼서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이 KTNG가 정말 담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기식과 그리고 해외 수출 능력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저렴하게 그동안 주가 변동이 좀 적었던 기업들 중 하나에서 또 꼽아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이브인데 오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국내 엔터사 처음으로 대기업 진단에 지정받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뭐 소스뮤직이라든지 이타카홀딩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엔터사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기업 지정을 받게 되면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면 앞으로 성장폭이 조금 더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뭐 지정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5월 1일에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나, 전 하이브의 실적 개선 기대감, 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엔터에 대한 성장 가도를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네,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1분기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은 1분기 실적 나오고 그 이후에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잡아봐도 좋다라고 하고 있긴 하나 현재 주가도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주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1분기 실적 뭐 컨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가 엔터사들 비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IP 중에서 르세라핌만 좀 출동을 했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뉴진스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엔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단연차 아티스트가 매출을 이끌고 그리고 뉴진스라든지 혹은 르세라핌처럼 저연차 아티스트가 뒤에서 받쳐주는 실적의 폭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이브가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븐틴이 지금 BTS의 뒤를 이어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팬덤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 상황에 더해서 BTS가 다시 한번 군대에서 돌아오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이제 BTS가 군대 가기 전부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실적도 앞으로 계속 우상향 전망이 계속 나와줬는데 BTS가 군대 간다면이라는 우려로 그때 하이브가 한창 주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BTS가 돌아오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내년을 바라보고 현재 매수의 관점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세븐틴 이야기하실 때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하이브 앞으로 주가도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게 저희가 바라보겠고요. 뭐 하이브 지금 자체는 실적 좋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할 만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